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랑와랑TV 진행을 맡은 직원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 그제 낮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네. 올라갔습니다. 이게 왜 한여름 날씨냐. 그러니까. 예, 날씨 때문에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이 계셨는데 요즘 날씨가 거꾸로 역주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너무 따뜻하다가 또 갑자기 또 추워지면 또 감기 걸릴 수도 있고 독감 또 조심해야 되니까 여러분 월동 준비를 좀 미리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첫 순서부터 출발할까요? 네. 네. 와랑, 자, 오늘 와랑. 첫 소식은 네. 네, 또 와랑와랑 시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김용찬 씨가 어떻게 보면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네네네. 쉽고 네. 편하게 일반인보다 네. 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굉장히 네. 편하게 소개를 네. 해주시니까 네. 쏙쏙 들어오고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우리 네. 제주의 이야기들을 좀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네. 첫 소식부터 네. 들어볼까요? 네, 첫 소식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4.3 수형인, 네, 즉 4.3 사건 관련으로 옥살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가 구형됐다는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정말 그 평생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신 분들이 네. 72년 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감격적인 순간을 맞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검찰은 지난 16일 내란 실행과 국가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두왕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4.3 생존 수형인 8명에 대한 재심 사건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을 했습니다. 네. 죄를 따져야 될 검사가 무죄라고 한 건 거죠. 이제 네, 구형이 내려지자 이제 법원 방청석에서는 박수, 환호가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이 재심이 이제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것도 정말 역사적이었다라고 네. 분들 그렇죠. 많이 평가했는데 그때도 워낙 고령이셨고 해서 지금 재판장 분위기도 많이 좀 특별했을 것 같습니다. 네, 2018년에 이제 이미 한 차례 무죄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네. 이번은 추가로 무죄 재심 재판을 신청한 이제 8분에 대한 재판이었고요. 네. 워낙 고령이신데다가 제주어를 대부분 쓰시기 때문에 네. 판사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특이하게 제주어 통역이 좀 등장을 하기도 했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네, 가슴을 치면서 이제 증언하는 고령의 어르신들의 이제 서럽고 아픈 사연들로 재판장이 또 눈물바다가 됐다고도 합니다. 네. 그 72년의 그 한이 얼마나 크셨을까 하는 네.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고령이라서 어떻게 보면 좀 빨리 판결이 났으면 하는 네네. 바람도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가슴 아픈 사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많았습니다. 네. 뭐 관련 내용은 지난해 4월에 제주 MBC 보도다큐 이제 희춘을 통해서도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네. 네. 아마 오희춘, 김정추 할머니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짧게나마 좀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같이 네. 한번 보시죠. 물리를 하기 때문에 해녀 모집을 한 거지. 물 그때 한창 배워갈 때 주물질을 집으로 찾아와서 불러내 가지고 마당에서 또 도장을 찍어간 것 같다. 인술자 따라가려고 도장을 찍은 거지. 나 우리는 막 들떠서 언제면 육지갈 생각만 했지. 이렇게 진역살이 갈 생각을 했었겠지. 지장 찍은 게 뭐로 옛날 나왔는지. 오씨 아저씨가 그 남로당 주동자로 있어서 그 남로당의 가입자를 모집해 왔다고 우리 남로당에 죽으니까 우리가 그 사상에 사삼에 끌린 거 아니야. 그 아까운 그 꽃다운 나이에 참 길을 못 펴고 살았어. 그것도 억울하고 시집을 가려도 난 시집 안 가려고 마음먹었거든. 그래 살았는데 우리가 또 살기 좋은 서귀포에서 살자고 하면 내가 왜 육지에 나왔는데. 여기야 친척 아무도 부모 형제 없는 곳에서 내가 가는 내 신분 알까봐 참 조심조심 살아면서 이때까지 묻혀서 누구한테도 내가 이게 부산에 와서 70년 살아도 내가 경호사 갔다는 아무도 몰라 얘기 안 하니까. 올해 90살의 이제 오희춘 김정수 할머니는 어릴 적부터 친구 사이였다고 네. 합니다. 근데 누가 내민 서류에 이제 해녀 가입 원서인 줄만 알고 이제 사인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로당 가입 원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냥 진짜 그 가입 그렇죠. 서류라고만 네. 생각했는데 누가 옆에서 한번 해봅시다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네. 결과를 낳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삼 기간 동안 난데없이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받고 이제 감옥살이를 또 하셔야 됐다고 합니다. 그때 나이가 17살이셨고요. 70년을 훌쩍 넘어서 이제 먼저 오희춘 할머니가 재심에 나섰고 결국 2018년도에 무죄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김정추 할머니께서 재판 중에 계시다고 합니다. 김정추 할머니는 이번에 부산에서 딸과 함께 이제 노구를
이끌고 직접 법정을 찾으셨다고도 하고요. 자신을 이제 서귀포시 하요마을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는 이조차도 부끄러워서 숨겨야 했고 두려움에 70년 동안 고향에 몇 번 찾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또 호소하기도 하셨답니다. 네. 아마 이 재판을 지켜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2018년 재심 재판에서는 이 재판부에서 재판 기록 등이 이제 없기 때문에 공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네. 공소 기각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소 기각 재판으로 따질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죄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때와는 좀 다르게 검사가 재판에서 네. 아예 검사가 무죄 구형, 네. 무죄를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네.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네, 그 보통 검사는 피고인들의 반대 입장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네. 검사가 오히려 무죄를 주장하는 그런 그렇죠. 상황. 네. 네, 그만큼 이제 검사의 최종 의견이 좀 인상 깊었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공판 검사는 이번 재판을 통해서 이전에는 몰랐던 4.3의 역사적 의미와 도민들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알게 됐다며 제주 인구의 10분의 1인 2만 5천 명이 희생되는 엄청난 비극이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이 됐다. 동굴에서 질식사한 코올리개와 노인들, 수십 년간 가족을 잃고 숨죽여 흐느껴왔을 수많은 가족의 눈물이 뒤범벅이 된 땅이 제주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도민들의 깊은 아픔에 공감하며 이제 늦었지만 상처와 눈물로 버텨온 진한 아픔이 치유되길 바란다고 이제 전하기도 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의견인 건데요. 예, 그만큼 이번 재판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좀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전에는 공소기각, 이번에는 무죄 판결. 어떻게 보면 둘 다 무죄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유족분들은 네. 이제 무죄라는 단어를 재판장에서 직접 들어서 공소기각보다 더 감격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판결이 나면 이후에 보상 소송이 자연스럽게 좀 이루어지게 되는데 네. 보상에 있어서는 근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검찰의 무죄 구형이 처음이라 이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판결은 이제 언제 열립니까? 네, 다음 달 7일 오전 선고 공판을 열어서 1심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4.3 수형인 중에서도 행방불명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네, 네. 현재 재심을 청구한 약 400분에 대한 재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이제 행방불명이 됐지만 지인, 가족분들에 대한 신문을 통해서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마 이런 소식들을 접하시면서 제주 4.3은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네. 진행형에 있다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번 재판으로 70년이 넘은 그 한들이 조금이나마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이 4.3 문제의 해결에 좀 더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다음 네.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제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오랫동안 자원봉사를 해온 모범봉사자분들을 위해서 2012년부터 자원봉사 명예전당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등재자가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성함이 굉장히 굳습니다. 네. 바로 애월읍의 이부자 씨. 이부자 씨인데요. 현재 그 애월리 이장님을 맡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직전까지 이제 애월읍 고향 주부 모임을 이끌면서 지역 나눔 활동, 환경 정비 활동, 지역의 다문화와 그리고 또 어르신 돌봄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무려 28년 동안 펼쳐왔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분이시네요. 네. 자, 저희가 직접 전화를 연결해서 그동안의 봉사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직접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부자 선생님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에 일단 네. 등재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소감 감사합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소감. 아이고, 그러게요. 저보다 더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등재가 돼서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한쪽 어깨는 무겁기도 합니다. 더 이제 많은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주로 어떤 봉사를 많이 해오셨나요, 그동안? 봉사는 뭐 이 독거노인들 헌집주 지어주기 위해서 가서 또 청소도 해주고 뭐 이 농번기철에는 가서 농촌일손도 도와줬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요. 내가 직전 애월 그 농협 고향주부 활동을 하면서 네. 여기 각 경로당 여기 이 애월 농협 그 소속된 경로당이 14개리 경로당인데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전복죽을 써드리는 봉사를 했는데 네, 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좋아하셨구나. 예, 네. 보람을 느끼셨군요. 예, 네, 보람을 네. 느끼고 피곤한 것도 네, 싹 없어지고 네. 그럽니다. 그러셨군요. 네. 아니, 그나저나 이렇게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는데 또 마을 이장을 맡으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생각 없이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아, 이제 네. 또 마을을 위해서도 봉사해라. 좀 봉사 이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달라 해서 기꺼이 네.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 이장이 되셨구나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네. 자 우리 이부자 이장님은 애월리 107년 역사상 첫 여성 이장이 되신 겁니다. 어, 그런 네. 상징적인 의미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게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더 제가 짐이 무겁습니다. 그럼요. 예, 더 잘 해야 되고. 어쨌든 그 이제, 어깨 무거운 만큼 또 각오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난 앞으로 우리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겠다. 네,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이 애월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까지 봉사해온 활동이 제한테 큰 경험이 돼가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듣기로는 네. 세간에서 워낙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주변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마을을 위해서 또 아니면 도의원에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신 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말은 너무 많이 듣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혹시 그런 생각도 있으신가요? 그 생각까지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아, 그럼요. 아직 못하셨겠죠. 하지만 네. 도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면 네. 언제든지. 뭐, 언제든지. 네. 이제 또 뭐 그건 예, 또 여론에 따라 또 네. 그런 거니까요. 자 어쨌든 뭐 이장님으로서 또 그리고 평생을 또 봉사해 오신 분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이 봉사의 길을 걸어가실 텐데 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많은 좋은 일 네.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봉사활동 또 네. 계속 하시려면 또 건강하셔야 되니까요. 예, 건강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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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활동으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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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진이 같이 이렇게 나왔더니 우리 마이윤 윤 님께서 아유 네. 우리 부자 삼촌은 얼굴도 막 곱다예 뭐 이렇게 또 글자도 올려 주시고. 아. 네. 자, 오늘도 네. 시사 해 주신 우리 김영찬 씨였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은 원래 마시수다 시간인데요. 이번 주는 한 주 저희가 쉬어가면서 네. 지난번에 저희가 그 소개를 해드렸던 청년몰, 생기발랄한 청년몰 소식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지난 1편에 이어서 오늘은 청년몰의 젊은 대표님들과 열정과 패기를 만나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제가 생기발랄 청년몰에 가려고 하는데요. 동물시장 바로 앞에 있네요. 오래된 상가의 변신. 생기발랄 청년몰에는 젊은 상인들의 넘치는 열정과 아이디어가 가득한데요. 어머머머머머. 깊은 진한 맛에 빠져드실 겁니다. 그 청년 CEO들을 만나봅니다. 저희가 그 청년몰 중에서 그 창업한 친구 중에서 직접 네. 이제 농사까지 직접 지으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 친구가 있습니다. 청년 사장님이 바로 이분이시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와, 생기발랄 청년몰 1층. 들어서자마자 제주다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곳에서는 감귤을 이용한 다양한 음료와 제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귤농사를 지으면서 창업에 도전한 최동우 대표를 소개합니다. 근데 보니까 청년 농부로서도 이미 농업을 하고 계시면서 이걸로 이제 또 카페도 하시고. 네, 맞습니다. 아, 감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제 해마다 판로가 마땅치 않아서 네. 판로가 핵심이죠. 네, 네. 그래서 공판장에 나가는 가격들이 해마다 이제 시세가 들쑥날쑥하니까 내가 동문시장에서 직접 한번 팔아봐야겠다. 아. 그래서 동문시장에 상권 분석하던 차에 이제 청년몰이 입점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지원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또 다른 커피나 이런 것들은 또 직접 이렇게 배우신 건가요? 네, 네, 네. 같이 이걸 창업하기 위해서. 네, 감귤을 활용한 디저트와 이제 다양한 음료들을 같이 판매하기 위해서 네. 다양한 레시피들을 배웠습니다. 와, 감귤 제주 감귤 100% 착즙이죠. 네, 즉석. 이야, 즉석 착즙. 네. 새콤달콤하게 미소 짓는 사장님에게서 자신감이 느껴지시죠?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제주 와서 딱 힐링 받는 그런 기분이다. 직접 키우셔서 착즙을 해서 주시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키우신 분의 그 정성과 진짜 그런 사랑이 딱 느껴지면서 아 너무 맛있네요. 지금 농가에 이제 농촌에 농사 짓는 인구수가 자꾸 줄고 있어서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나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농가 인력을 확보해서 이제 법인체로 거듭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현실은 코로나 시즌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진짜 그들의 얼굴에는 진짜 우리 사장님들의 얼굴에는 희망 그리고 청년들의 어떤 그런 비전 그런 열정들이 패기가 느껴졌어요. 생기발랄 청년몰 2층은 푸드코트입니다. 건강한 떡을 비롯한 다양한 먹거리가 있어 입맛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데요. 능숙한 칼질과 불쇼로 완성되는 칼칼한 맛. 장영조 대표가 자신 있게 내놓은 짬뽕은 인기 만점입니다. 여럿이 혹은 혼밥을 해야 할 때 또 무엇을 먹을까 고민될 때도 생기발랄 청년몰 푸드코트에서는 걱정 끝! 건강하고 가성비 좋게 한 끼가 해결됩니다. 친구가 여기 맛있다고 해서 추천해줘서 왔는데 갈비탕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는 갈비탕을 만드시는 분은 강상명 대표인데요. 생기발랄 청년몰 푸드코트에서 생애 첫 장사를 시작했답니다. 전공이 조리예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13년을 근무를 했는데 회사가 이제 의도치 않게 외주 용역 업체로 변경하는 그런 계기로 인해서 육아휴직을 하게 됐고 그 시기에 과감하게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몰 입점에서 좋은 점은 저 혼자만이 아닌 함께 청년 상인들로 이제 에너지를 받고요. 또 힘들거나 뭐 고민이 있거나 그런 부분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청년몰의 비전과 경쟁 전략 수립을 위한 워크숍도 열렸는데요. 10여 명의 청년 대표들이 참석해 진지한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부터 성공 전략을 세우기까지 꼭 필요한 정보였답니다. 제가 하루에 50그릇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50인분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당일 제조, 당일 판매 원칙으로 단기적인 목표를 세웠고요. 지금 두 번째 조리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핏기를 빼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삶아내서 밀물질을 제거하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갈비에 맛있게 양념이 배라고 이제 또 갈비 또 양념 두 번째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전략만큼 중요한 것은 음식의 맛과 질이겠죠. 일반적으로 쓰는 갈비탕의 갈비와는 다른 고기가 많은 찜용 갈비를 이용해 차별화된 갈비탕으로 손님들을 맞고 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큰 이렇게 설비를 갖춰놓고 더 많이, 더 맛있게, 더 많은 분들에게 든든하고 건강한 갈비탕을 제공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여기에 힘을 더해줄 선배 상인들의 조언과 응원도 들어봤습니다. 와, 진짜 넓고 깨끗해요. 이 매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 저 옆에 골목 상권에 있었는데 네. 그때는 아주 자그만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고객 관리도 잘 해서 그 상장가의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대로변으로 확장 이전한 선배 노하우는 무엇일까요? 대박! 진짜 23년 동안의 이 매장들을 지켜오셨습니다. 네네. 주얼리 업을. 네네. 야, 진짜. 비결이 뭔가요? 비결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들도 요즘 힘든 시기 있지만은 기존에 저희도 이제 IMF 때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창업하고 한 3개월 지나니까 이제 IMF 순환을 해가지고 좀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은 뭐 이게 업이다 생각하고 네. 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나게 되더라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의 성공을 일궈온 사장님. 작은 주얼리 가게였지만 희망을 안고 최선을 다한 결과 이렇게 넓고 쾌적한 점포를 일궜는데요. 코로나19로 힘든 후배들에게 응원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제 청년 사업가들이 네네. 청년물도 오픈을 했어요. 네네. 옆에 이제 조금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때 어떤 이제 인기 있는 아이템보다도 네. 본인 역량이나 적성을 잘 고려해가지고 어떤 선택을 신중히 하셔서 이제 중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음? 이제 최선 다한다면 충분히 이제 승산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나같이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에 그 장인과 전문가들은 역시 다르네요. 최대한 제가 아는 이제까지 경험을 한 토대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이제 약속드리겠습니다. 생기발랄 청년몰 힘내세요.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길은 있습니다. 젊은 열정과 아이디어가 빛나는 생기발랄 청년몰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생기발랄 청년몰을 응원한다는 마지막 얘기가 또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문 연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 코로나19 사태가 왔기 때문에 많이들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뭐 배달 서비스를 좀 강화하고 또 이런 환경에 적응해가면서 청년들이라 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응원하고 또 많이 찾아주는 것이 그들을 돕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많은 좋은 성과들이 나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인정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별책부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아,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경찰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아시네요? 전 알죠. 김성호 씨 아닌지 한번 물어봐. 저는 몰라요. 아, 신세대 아니시군요. 아, 이탈리아에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기상천외한 경찰차가 생겼대요. 그래서 SNS에서 요즘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이 매우 특별한 경찰차가 도로 위에 떴다라고만 한다면 도로 위에 각종 무법 차량들이 바로 깨갱한다고 하는데요. 이 특별한 경찰차의 존재 과연 무엇일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 차가 경찰차인데요. 시속 320km래요. 대체 정체가 뭘까요? 로켓일까요? 슈퍼카인가요? 그렇죠, 슈퍼카였습니다. 아, 맞아요? 네, 슈퍼카. 이 소리 들리시죠? 이 남성분들은 가슴을 뛰게 만든다는 소리라던데. 저 경찰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람보르기 땡 그 차잖아요. 야, 무슨 영화 찍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런 특수 임무도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맞아, 여기도 있다 하더라. 야, 뚜껑 위로 올려. 진짜 멋있죠. 야, 저도 경찰 올려. 하고 싶어요, 갑자기. 그러니까요. 독일에서도, 네. 그리고 영국에서도, 영국. 호주에서도 호주.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도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정말 이 슈퍼카의 네. 이 좋은 성능들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보았지만 그 아랍에미리트는 워낙에 뭐 부자 나라라서 그렇다면서요. 도로에 슈퍼카가 그냥 깔려 있잖아요. 아니 그 슈퍼카가 네. 버려지는 슈퍼카도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런 슈퍼카들은 이제 또 막 과속을 하거나 하면 일반 경찰차들이 어떻게 그렇죠. 따라잡겠어요. 그렇죠. 이럴 때 딱 이런 슈퍼 경찰차가 바로 출동을 하면 도로 위에 무법자들도 가만 있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슈퍼 경찰차가 도입된다면 좋고 또 멋질 것 같아요. 네. 김성욱 씨도 한 대 사시죠. 아이고. 지금 있는 차도 팔게 생겼는데. 현실적인 방송. 네, 네. 자,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네, 혹시 MC분들 유튜버 오늘은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몰라요. 오늘은 몰라요. 요즘 또 오늘은? 굉장히 네, 잘 나가는 유튜버거든요. 그냥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무슨 그래요? 유튜버죠? 약간 좀 귀농, 귀촌을 해서 브이로그를 올리는 유튜버인데요. 네, 이거 우리 저기 MBC 직원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MBC, 그 여자분. 네, MBC 시사교양 PD인데. 여자 PD. 맞아요. 네. 최별 PD님이라고. 네. MBC에서는 최초로 이렇게 개인이 그냥 브이로그를 올리는 걸 업무상으로 인정을 해줬다고 네.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영상을 보면 정말 퀄리티도 네. 정말 높고요. 웬만한 다큐멘터리 영상보다 훨씬 재미있더라고요. 네. 제가 이분의 내용을 조금 아는 게 예전에 한번 이 내용을 접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퇴사할 생각으로 퇴사를 할 생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었나 봐요. 근데 회사에서 말린 거예요. 맞아요. 이거 반응이 괜찮으면 업무로 인정해 줄 테니까 네네. 퇴사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이 살아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어렵게 살아남은 프로그램 어떤 영상을 올리는지 네. 화면으로 잠깐 만나 보실까요? 이게 웬만한 다큐멘터리보다 재밌대요. 정말 네. 저도 이거 별책 프로그램 알아보면서 처음 접했는데 그냥 본인이 진짜... 찍는 거예요, 지금. 편집까지 다 셀프로. 네. 편집, 뭐 촬영, 기획 이런 거. 야, 이렇게 맞겠네요, 지금. 집을 샀어요. 맞아요. 폐가를 사비로. 네. 이거 보고 있으면 정말 시간 순삭이더라고요. 여기 지금 나가는 음악은 우리가 까는 음악이 아니죠? 여기 원래 여기서 소개되는 네네. 음악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다 바꿔놨네. 정말 로맨틱해요. 이렇게 강아지도 키우고 그냥 이렇게 일상을 보여주는 거네요. 네, 정말 말 그대로 브이로그 형식이에요. 그래서 시골 마을 친구분들, 할머니 친구분들도 사귀어서. 이렇게 지금 네. 가족도 지금. 실제로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그 옆에 여자분이 이제 최별 PD고. 네, 그렇죠. 아버지는 좀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죠? 네. 그렇지만 이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와서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나이 편하네. 뭐라고? 편하다. 편하지? 조용하지? 편안하다. 그러니까요. 이 오늘은이라는 채널 명의 뜻이요. 오늘을 사는 어른들이라는 말을 합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을 살고 있는 어른들 누구나 보면 부러우면서도 그냥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대리만족도 되고 힐링도 할 수 있고 이런 영상이라서 요즘 많은 어른들이 즐겨 찾아서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그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요즘 이렇게 귀농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뭐 농사를 짓기도 하지만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는 굉장히 좀 새로운 어떻게 보면 좀 힐링이 되는 느낌도 좀 있어요. 아니 장인정 아나운서도 한번 도전을 해볼 생각은 없나요? 안 그래도 저는 지금 네. 여기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제주에 사는 것도 네네. 이런 브이로그를 찍기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좀 한라산 중턱에다가 네. 집을 짓고 중턱에 중산간에 네. 귀촌 브이로그를 하면 어떻게 좀 업무로 인정을 해주실 수 있나 하고 그거는 저희 네. 그 이승엽 사장님하고 그 문경희 콘텐츠 제작국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신 다음에 그렇게 네. 되는 건가요? 예, 예, 예. 그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장인정 아나운서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제주의 기억, 국보 승격을 기대하고 있는 탐나술력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탐나술력도 두 번째 이야기인데 함께 보시죠. 지방관의 술력을 그린 국내 유일의 기록화첩 탐나술력도는 제주 목사 이영상이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탐나 순적 또는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코드들도 아직도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그 김남길, 화군 김남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목사가 올 때 이제 자기 이제 망녀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데려온 사람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림을 너무 잘 그렸거든요. 한 화면 안에 거의 모든 중요 시설을 다 이렇게 담아놓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수준이 낮다고 평가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부 사람들은 이영상 목사가 제주 들어올 때 이렇게 데리고 온 전문 화공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그림으로 기록을 남긴 이의 이름은 탐나술력도 서문에 남아 있습니다. 화공 김남길. 현재 김남길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상태입니다. 그의 소속이 어디였는지 아직 그 해답이 풀리지 않았는데요. 제주도에 화공이 있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 도리가 없습니다. 다른 쪽을 아무리 뒤져봐도 김남길, 화공 김남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연구 결과에 따라서 재미있는 비밀이 하나 더 풀릴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김남길이 누군지를 이제 정확히 이제 지정할 수 없는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정보가 많지 않지만 개성이 넘치는 김남길의 그림은 여러 각도에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틀에서 벗어난 다양한 공간 구성과 자유분방한 필치. 이는 분명 당시 중앙 화단과는 달랐는데요. 중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도화서가 있어가지고 소위 그림 그리는 공무원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실제 시험을 보고 들어갑니다. 가장 그 시험에서 높은 점수는 대나무를 잘 그리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들이 계보를 형성하죠. 지방화공에 대한 기록들은 굉장히 그 희박해. 특히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없는데 그런데 이원조 목사 시대에 18세기 후반 또는 19세기 초반이 되면은 유림 중에 굉장히 글씨 잘 쓰고 그림 잘 그리는 분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개성적으로 그리는 사람들을 눈여겨봤다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제주 문자도나 제주 지도를 그리게 했던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지방화공이라는 것은 양성소가 없고 손재주가 좋은 그 공장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그림 그립니다. 조선 후기 제주 사람들의 생활상뿐만 아니라 풍속과 풍광, 지리와 군사 등 다양한 모습들이 김남길의 손끝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기록들은 과거 제주의 모습과 현재를 잇는 다리가 되기도 하는데요. 지방에서 특히 또 지방이라도 그 당시 제주도는 이제 해외라고 인식될 정도로 이제 중앙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그런 그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서 벌어진 행사라든가 또 그러한 것이 지방의 화사에 의해서 그려졌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 전체 뭐 회화사나 또는 문화사나 이러한 그 흐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지방 화사의 이름이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림, 화업의 필요성이 있을 때 육지에서 가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체에서 육성을 한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료로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주 지방 화사로서의 탐나 화사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앞으로 연구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주를 기록한 또 하나의 유물, 제주 실경도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의미 있는 자리인데요. 이번에 처음 제주 12경도가 대중에게 공개되죠. 해외에 있던 것이 이제 국내에 반입돼서 처음 공개하는 거죠. 제주의 12경을 그린 것은 처음이에요. 그동안 이제 제주 그림 그러면 이제 탐나 십경도라고 하는 이제 이익태 목사가 화기 발문을 쓴 그림이 있었다고 전하는데 실물은 전하지 않았죠. 그게 이제 제주 그림의 원조였고 그 뒤로 한 10년 채 못 된 상관에 이영상 목사가 탐나 술력도를 제작하게 되죠. 그때 이제 화가를 김남길이라는 그 제주도 지역 화가를 동원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익태 목사의 탐나 십경도도 아마 김남길이 그렸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탐나 십경도와 탐나 술력도에 이어 제주 옛 그림의 계보를 잇는 제주 실경도. 제주만의 독창적인 회화 형식을 확인시켜준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글을 쓰면서 제주 지역의 김남길 화파라고 하는 것을 구상을 했고
그런 화파가 형성이 되면서 제주도를 그리는 방식의 전통이 이렇게 확립이 된 거죠. 실상 이런 스타일의 그림이 19세기에 많이 그려졌으라고 봐요. 갑자기 김남길이라는 화가 돌출했다 이렇게 보기가 좀 의심이 갔었거든요. 이영삼 목사가 너 그림 그리니까 잘 그리니까 불러서 이렇게 그린 게 아니고 이 그런 원형을 하나 했기 때문에 김남길이라는 사람을 불렀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화풍이 구도라든지 필법이라든지 혹은 그림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전통을 이어서 19세기까지 계승이 됐다고 말이죠. 12폭의 제주 실경도에는 탐나술력도의 표현 방식을 따른 그림이 많습니다. 특히 성산과 천재담 그림은 그 유사성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제주 12경도의 원류가 탐나술력도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산 그림, 그 다음에 이제 천재담 그림, 그 다음에 취병담 그림에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재미있는 것은 이 성산 그림이에요. 성산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바다에 해가 뜨는 모습이 보이죠. 이런 풍경을 잡는 방식이 탐나술력도에서 그대로 따라 그린 거죠. 그러니까 김남길의 화풍이 그대로 이제 7, 80년 유지가 돼서 이제 그려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성산을 중심으로 바다 풍광을 구성하고 일출 장면을 그린 성산관일은 물론 수직으로 쏟아지는 폭포를 두고 활쏘기 장면을 담은 현폭사후, 뱃놀이 모습을 담은 병담범주까지 제주의 모습이 부드러우면서도 힘있게 변주되어 탄생합니다. 사실은 과연 이 그림이 현재 눈으로 보거나 과거 300년 전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도 정말 제주다움이 있는가? 아, 이것이야말로 제주도다. 이 아름다움이야말로 제주식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또 지역화공이 이 땅에 살면서 바람, 비, 눈을 맞으면서 그 지냈던 이 풍토적인 요소가 그대로 배겨났기 때문에 이 어디를 내놔도 정말 제주적인 그림이다라고 할 수 있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유의 신미안으로 제주를 담아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가치 있는 제주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탐나술력도. 그 힘의 원천은 제주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보다 깊은 열정과 사명감이 아니었을까요? 네, 서문에 이름 석자 남기고 후련히 사라진 네. 화공 김남길. 아, 아마 이 이름을 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재미있고 미스테리한 인물이 아닌가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아마 당시 중앙의 그 화단과는 좀 차별화되는 그런 새로운 구도와 화법으로 조선시대 후기 회화 연구에 아주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외람된 문화생활 이어가겠습니다. 불어오는 바람 속에 실려오는 여러분의 추억을 오늘은 꺼내보세요. 외람된 문화생활도 오늘은 여러분의 특별한 기억이 되어드릴게요. 이번에 보니까 가을 여행이에요. 가을 여행. 네. 그러니까 보면은 굉장히 색감들이 가을인가 할 정도로 좀 굉장히 밝고 경쾌한 색감들이 좀 많이 써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번 전시 어떤 전시인가요? 지금 올해 초부터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 침체돼 있고 어둡고 경기도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적인 마음이 너무 닫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가을 전시를 이제 좀 약간 밝고 화사한 어떤 마음의 치유가 될 수 있는 색감들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림들을 이렇게 컨택하게 됐습니다. 네. 네. 와, 이게 그럼 작가님이 이번에 세 분이 네. 같이 전시를 한 거잖아요. 네, 네. 좀 어떤 분들이신가요? 고은 작가님, 김성호 작가님, 이미선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와,
그러니까 이 작가님 우리 세 분은 오리지널 제주 분들이신 거죠? 예, 맞아요. 아, 네. 아, 고은 작가님. 아, 진짜 이름만큼이나 너무 얼굴이 고우세요. 얼굴이요? 네. 그림이 아니고. 요거 약간 요정도 요정도? 네네. 아니 저는 수묵화가 아니에요. 채색화. 수묵 채색화? 아니에요. 수묵화하고 채색화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묵화는 먹으로 그리는 거지만 채색화는 이렇게 물감, 생물감으로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물감으로 그리는 것을 제가 수묵 기법을 이렇게 화법을 이용해서 제가 저만의 화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느낌이 좀 신선하기도 하고. 네, 완전 신선해요. 또 일러스트 같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 수묵 기법이 활용이 되니까 회화적인 맛으로 이제 네. 그래서 지루하지 않고 마치 동화 속에 네, 일러스트처럼 네. 들어가 있는 느낌 네. 같기도 하고 전래동화 같기도 하고 볼수록 좋다는 느낌을 받아요. 네. 볼수록 좋다. 네네. 작가님들처럼 볼수록 좋네요. 감사합니다. 작가로서 자가격리 맨날 그러니까 일상이 자가격리거든요. 일상이 자가격리인데 일단 밖에 나가려고 그러면 좀 부담스러운 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되게 작품에 대한 성찰을 좀 많이 하게 되는 2020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제 작품 중에 이제 하트가 있어요. 맞아, 하트가 너무... 있고 이제 둥근 어떤 그런 자연의 이치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는데 자연의 이치대로 둥글게 살면 되겠구나. 이번 해는 사실은 제가 제 그림을 보면 그림을 그리면서 치유가 제일 많았던 해이기도 하고 제가 치유가 받았던 어떤 그런 마음을 독자들도 아니면 관중들도 이렇게 치유를 이렇게 같이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전시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아버지랑 아들이 예, 있는 건가? 그림에? 예, 저쪽에 보시면 그 저희 아버지하고 맞네. 있는 제 모습이 있어요. 어릴 때 네. 기억. 그 오름에서 아버지하고 지냈던 어릴 때 기억이 또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제 작품 안에. 내 마음속에 이어도 어릴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작품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그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오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 이 오름이라는 작업을 쉽게 버릴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는 완성이 아니고 나만의 이어도가 무엇인가를 이제 찾기 위해서 꾸준히 계속 노력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네, 진짜 얘기하시면서 목이 메었어요. 그렇죠? 아버지 생각한 거죠. 눈물이 약간 고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오름 안에서 함께했던 그 어렸을 때 기억이 네. 너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작품이 수북전. 네. 아, 이름 누가 지었어요? 수북전. 저희가 이번에 특이하게 제주에 계시는 시인 다섯 분이 참여를 같이 하세요. 그래서 가장 그 복을 많이 담았으면 하는 마음에 수북이라는 제목을 정했죠. 복이라는 아이템으로 이번에 잡으신 거네요. 네네. 그러면 그림들도 다 거의 복에 대한 그림들인 건가요? 네. 작품을 하나를 복에 대한 작품을 오늘 좀 걸고 가도 될까요? 그림을 거신다고요? 작품을 하나 가셨어요. 아, 그림인지 네. 모르겠는데 네. 오늘도 봐야죠. 이게 저희 지금 들고 왔는데 지금 들고 오셨다고요? 그러면 상의를 해보셔야죠. 네. 어떤 건지 공개를 아, 네, 그 저기 네, 시인 선생님과 또 디자이너 쌤이 또 함께 해주셨잖아요. 네, 네. 네, 제가 좀 살짝 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얼굴 너무 작아. 진짜 난 처음에 지드래곤인 줄 알았어 진짜. 이 그림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어요. 이게 팥을 그린가? 예, 팥. 예, 이 팥 그림을 보면서 어머니와 있었던 추억이 떠올랐는데요. 성인이 돼서 첫 번째 시련을 하고 좀 상실감에 빠져서 침대에서 한 이틀 정도 누워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팥을 뿌리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제가 무슨 귀신에 들렸다고 팥을 막 뿌리면서
다시 행복한 원래 우리 딸로 돌아오기 바라는 그 마음. 네. 자고 있는데 팥을 맞았죠. 되게 희한하게도 제가 디자인 포스터를 출품하게 돼가지고 이상한 독특한 과정이 있었어요. 강미수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판매형 포스터를 지금 전시하고 판매하는 거죠. 그 포스터를 사면 마치 한 권의 시집을 산 것 같이 한 편의 시죠. 한 편의 네. 시를. 그러니까 한 이미지가 한 편의 시가 다 들어 있는 거죠. 오히려 더 뭐 전에 작업했던 방식에 시는 읽기 더 힘들어졌는데 근데 그 문장 이제 문장이라는 건 어쨌든 글로는 구성은 되지만 그 문장의 힘을 가지려면 이제 어떤 개인의 경험들이 있으면 이제 문장이 강력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냥 아예 예 새롭게 글자들을 아예 그냥 깨고 네. 이제 뭐 이제 어떤 새로운 경험을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예, 뭐 방식을 한번 써봤어요. 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시를 보러 붕붕 오셨으면 좋겠고 또 전시를 보고 가시면 또 붕붕붕붕 좋은 기운들, 좋은 복들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보러 오면 한 번의 복. 근데 보러 오면 보러 올수록 더 많은 복을 얻고 가실 요 수복전 여러분 많이 보러 오세요. 많이 보러 오세요. 이번 전도 가을을 딱 몰고 오는 그런 전시회였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수복전도 이제 조금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이제 곧 연말, 금방 또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새롭게 복을 비는 그런 전시회.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좀 침체된 모든 분위기들을 좀 정말 많이 전체적으로 조금 힘을 얻으시라고 또 그렇게 네. 수복전을 준비하셨다고 했고요. 그리고 진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많이 전시회에 오지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우리가 랜선으로 또 이렇게 TV로 와랑와랑으로 또 이렇게 보면서 함께 여러분들도 길을 좋은 길을 많이 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문화예술계가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또 함께 보내고 계신데 오늘 나오신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어렵지만 네. 표정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조금 이렇게 뭐라 해야 돼요? 되게 밝은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막 기운도 느끼고. 예. 그러니까요. 저도 이번에 토크쇼에 가서 정말 느꼈던 게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다 말씀을 잘하세요. 네. 그리고 다들 정말 입담도 좋으시고 그렇죠. 또 기운 자체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네. 사실 제가 이번에는 막 가서 늘상 조금 더 힘을 드렸다면은 네. 제가 정말 일정 속에 약간 지쳤던 그런 마음들을 더 힘을 쫙 받는 그런 또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네. 작품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밝습니다. 이 문화예술계에 계신 분들의 이런 영향력이라는 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도 주시고 그럼요. 또 지쳤을 때는 힘도 주시고 이런 선한 영향력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들을 좀 더 많이 늘려서 예, 이분들의 활동이 우리에게, 우리 도민들에게 또 선한 영향력으로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 가족 4인 이용할 수 있는 짚라인 이용권 받으실 와랑와랑상 네. 주인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정 씨가 발표해 주시죠. 네, 네. 오늘... 네, 러프 짚라인 네. 티켓 맞죠? 러프. 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와랑와랑상은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오늘의 주인공은 네. 바로 다섯 숟가락. 맞죠? 네, 다섯 숟가락이네요. 다섯 숟가락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짚라인 가족들과 함께 가시면서 네. 꼭 숟가락 가지고 가서 숟가락 들고 탔으면 좋겠네요. 네, 숟가락이니까요. 와, 아, 예. 와. 진짜 와.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진짜. 숟가락을 눈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울트라맨 이런 타면 되겠네요.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진짜. 이런 아재 스타일 너무 좋아요, 진짜. 아,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아, 요즘에 뭐 이런 개그도 레트로로 가고 있는 거죠? 모든 아유. 트렌드가 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 고맙습니다. 있는 스타일대로 솔직하게. 네. 네. 아, 은정 씨 또 챙겨주는 네. 우리 은정 씨. 참 보기 좋습니다. 네. 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잘 들었고 또 우리 댓글로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오늘 열심히 참여해 주신 우리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